본선 라운드가 반 이상이 지금 이미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히어러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해요. 댓글도 있고 질문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돌 두세 개 나와서 보고 있는데 진짜 다 잘하지만 그 중에 얼굴이 제일 잘한다. 오. 사실 난 이게 칭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칭찬이죠. 칭찬이죠. 그래요? 욕은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 보컬 전쟁에 나왔으면 아 그래도 노래를 제일 잘했다 이런 거 듣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기본이니까.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근데 이게 주어가 없이 지금 이 글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분 영상에 달린 댓글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나는 이 사람 얼굴이 진짜 좀 열일했던 것 같다. 펄킴님. 아 뭐 펄킴이라고요? 펄킴님. 아 핑크. 어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다 이유가 있어. 아하.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누구 영상에 달렸던 얘기예요? 정답 알려주세요. 오! 진짜? 우와 맞췄다! 맞췄네! 아니 자세 무엇 해? 다음 뭐야? 질문 넘어가 볼까요? 우와! 킹받아요! MC 못해도 돼! MC 못해도 돼! 그렇긴 해! MC 대충 해! 대충 해! 얼굴이 제일 중요해! 얼굴만 잘 나오면 돼. 얼굴 열리라고 있다고 말을 했네요. 또 다음 글이 있었어요. 두세 개 맴들 처음에는 막 견제하고 어색하더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친해진 게 보여. 걸그룹들 기싸움 장난 아니라던데 얘들 너무 예쁘다. 사실 경연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따뜻해. 너무 좋은 말밖에 안 하고 나만 나쁜 놈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긴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빨리 넘어가야 돼. 첫인상과 현재 인상이 가장 다른 사람을 한 명씩 꼽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 잠깐만요. 나 뽑기 없기. 당연하죠. 저 8명에 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눈도 살짝 끼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전 볼게요. 아, 주인님은 안 꼽았어요, 지금. 진짜? 나가 맞네. 지금 지민님이 네. 제일 표를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네. 지민님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고 뭔가 센랩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차가우실 차가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애교가 많으세요. 맞아요. 언니 완전 애교 엄청 덩어리.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 긴장돼 언니. 진짜 쥐도 잘했는데. 그 해맑은 무언가가 있어요.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만 한다. 아 첫인상은 예를 들어 이런 걸 해줘야죠. 첫인상은 아 진짜 너무 착할 것 같았는데 좀 세대? 뭐 이런 거. 세대? 이거 표정 뭐해? 세대? 그거는 살짝 폴킴. 저요? 그 살짝 말랑콩떡 같이 생기셔. 말랑콩떡. 아 순하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4라운드의 주제를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4라운드 경연은 데스매치로 최종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8명 중에 5명만이 진출할 수 있는 파이널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모든 걸 다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라운드만큼은 5대 0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 그냥 불사조이어야죠. 진심 해야 돼. 하 진짜 무조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를 발표해 볼게요. 4라운드 경연은 데스매치로 주제는 마이입니다. 마이. 4라운드는 바로 나의 두 번째 세계를 열어줄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든 어떤 장르든 자작곡이든 다 열려 있고요. 피처링도 열려 있습니다. 마이. 딱 생각나는 노래가 몇 개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곡을 한다면 아무도 잘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좀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번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의 누적 점수대로 앉아 계신데 1번 자리에 앉아 계신 문별님부터 대결할 상대를 지목해 오호. 주시길 바랍니다. 별이 언니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우등생 1등이잖아요. 일단 항상 청점을 가져갔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별이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일단 다 고민이에요. 다 고민이고 눈을 안 맞춰. 어떤 전략을 써야 하나? 그게 고민이 좀 컸어요. 5대 0이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분은 보이스 리더들에게 다섯 표를 받은 유빈님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또 했던 사람 또 해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또 했던 사람 또 해도 되죠. 왜 그래요? 아니 1라운드 타이틀 매치 마지막 대결의 승자는 다섯 표를 받은 문별님입니다. 뭐든지 열려있어요. 왜 그래요 언니. 과연 문별님의 4라운드 대결 상대는 누가 될지. 제가 데스매치를 함께 할 상대는 나를 뽑으시면 어떡하지? 그냥 되게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탈락자가 생기는 타이밍에 별이 언니랑 붙는 바보 같은 짓은 그냥 붙기가 싫은데 이런 느낌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길 바래야지. 잠깐만 우와 우와 지민 언니입니다. 우와 그래 지민 언니입니다. 아 싫어 아 싫어 붙일 거야! 이제 나 막갈 거야! 아, 너 짜증나! 미워요. 별이가 너무 미워요. 4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문별님과 지민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 데스매치 대결 상대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걸그룹 래퍼들의 보컬 전쟁 두 번째 세계.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마지막 본선 라운드의 날이 올랐습니다. 지난 1라운드부터 3라운드에서 8명의 아티스트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본선 라운드인 4라운드 무대까지 결과를 총합산하여 본선의 최종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벌써 오늘 세 아티스트가 떨어진 거지? 와 꽤 많이 떨어지는데? 야 이거 뭐 아, 무섭네. 오늘이 4라운드네. 벌써 8명이 모인 것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지금이. 뭐야. 굳이 탈락자를 만들겠다고 하시니 4라운드가 아주 쫄깃쫄깃해지는군요. 나쁘네. 오늘 여기서 탈락하면 이제 너 지금 3위 아니야? 2위인데 아 너 2위야? 뭐야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빵표가 나도 올라가 그러면 절대 저희 차이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다 현재 4위와 8위까지의 누적 점수 차이가 280점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 한 번의 무대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무대는 사실 두 번째 세계에 나오게 된 이유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 도전과 그리고 보컬로서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그냥 초점을 기울이고 심사는 저희가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되는데요? 심사도 저희가 그래서 긴장된다. 심사를 하는 저희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탈락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러니까. 무대를 하시는 분들은 후회 없이 잘 마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데스매치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데스매치를 펼칠 두 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선곡이 되게 다채롭더라. 4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과연 첫 번째 팀 나와주세요. 아우, Debut the Sun.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저는 제 목소리로 무대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보자. 안녕하세요. 나의 이야기로 두 번째 세계를 열면 어떨까. 정말 멋있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분위기 너무 달라서 기대된다. 뭔가 오늘 카드랑 되게 더 잘 어울린 것 같아. Devil과 Sun.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결의가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마음이 무겁다. 주인님이 이 대결이 성사되고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싫었다기보단 가장 피하고 싶은 강적이라 존재였는데 액션이와 붙게 돼가지고 액신님 이제 고민 들어가. 저입니까? 곧 떠날 것 같은데. 아니요. 또 공교롭게 남는 친구, 저랑 안 해본 친구가 주인님 어디 가세요? 내가 말했잖아. 하필 또 왜 이렇게 남은 거야. 특히 저는 액션이랑 붙고 싶지 않았어요. 컨셉의 대마왕? 알잖아요, 무대 위에서 진짜 무대를 갖고 노는 느낌이 있어갖고 일단 거기에서 기가 그냥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저랑 하실 거예요? 한 명밖에 없네요 여기. 왜? 쉽게 가요 언니. 이야 내가 널 데리러 왔다. 데뷔리 갔다. 데뷔리 왔어. 왜냐면 주위가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이미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4대1로 패배했어요. 주희랑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주희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오늘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오늘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4라운드 때 뭔가 조금 더 신박하게 전략을 짜야겠다. 해서 진짜 날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다 같이 함께 이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세 개에서의 저의 목표가 매 라운드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 4라운드 경연곡이 제 자작곡인데 좀 뭔가 싱어송라이터의 엑시로서의 두 번째 세계를 열어줄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처음 선보이는 노래? 네, 신곡. 와. 네. 아 이렇게 중요한 라운드에서 자작곡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용기가 또 필요한 엑시씨는 진짜 야, 정말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야. 또 이제 4라운드에서 탈락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 무대에 엄청난 확신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쨌든 진짜 이번엔 이제는 결과 다 내려놓고 내가 믿는 걸 하자. 내가 스스로 내가 믿는 걸 하자.